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게 느껴지다가도 한낮이면 정말 덥죠. 오늘 광주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다소 지나고 있지만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이 바람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잦아들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도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